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조마 제품 중에서 이제 국내 출시됐던 제품인데요. 조마는 뭐 저희가 저 지난번 그 프로포션 제품의 리뷰를 할때그 국내 피파 스포츠라는 회사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 조마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고 해서 그 회사를 소개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회사, 그러니까 피파 스포츠라는 조마의 그 한국 유통망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그 국제 심판 출신 이제 권정철 주심, 지금부터 이제 피파의 대표이사 하시겠죠. 그분이 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 조마 제품을 리뷰를 할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제 앞에 있는 요 조마 제품이 그 조마의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아길라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고급 등급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프로포션 라인이 있고 또그 조마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 아길라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 다음에 누메로가 있고 엑스팬더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포션이 있고 그래서 제품이 이제 비교적 그 세분화되어 있는데 제 기억상으로 아마 아길라가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었다부터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한 부츠, 나이키로 치면 뭐 TM4 정도 되는, 그 다음에 아디다스 치면 고파 해당이 되는, 아마 이제 그런 제품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 제품에도 그, 뭐, 전 지난 그 프로포션 제품을 설명드릴 때이 제품 잠깐 보여드렸듯이 전적부 쪽에 캥거루 가죽이 사용된 제품이었고, 아쉽게도 이 제품에 TF가 이제 그 국내 재고가 없기 때문에 그 제품을 이제 소개를 못 해드리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 제품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예쁜 조마의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구형 박스인데 신형이 조금 더 예쁜 것 같긴 한데요. 구형에는 이렇게 노란색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포인트가 되어 있고 요 제품은 이제 그 아길라 제품인데 AGOL, AGOL, 뭐, 이렇게 W, 이렇게 TPU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사이즈를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 사이즈는 255로 리뷰를 하는데요. 255인 경우에 지금 사이즈를 보시면 UK6입니다. 그러니까, UK6면 보통 이제 245, 뭐, 이렇게, 245? 245가 되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JP 사이즈로 지금 일본 국기 되어 있는데 255로 되어 있으니까, US 사이즈 7이면 보통 아디다스는, 6 반, 뭐7 정도니까, UK 사이즈로. 굉장히 그, 조금 크게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표시 자체가 지금 크니까, 이 JP 255를 지금 UK6라고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럽 사이즈, 유럽, 스페인 브랜드면서 유럽에만 뭐 제품이 판매되는 건 아니고, 조만은 전 시간, 전그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축구화가 사실 그렇게 많이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재팬 사이즈, 센티미터로 표시된 거랑 그 다음에, UK 사이즈를 상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거를 제대로 체크를 안 하게 되면, 보통 255를 신는 사람이 255를 주문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그 조금 작게 느낄 수도 있고, 그다음 UK 사이즈로 자 본인들의 사이즈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UK 유럽에서 나오는 거니까 UK 뭐한 6, 7을 신는다, 아디다스 아니면 6, 6 반을 신는다라든지 뭐 7 반을 신는다든지 했을 때 그대로 주문했다가는 실제 사이즈가 신는 것보다 좀 크게 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부터 문제가 있죠. 근데 이 아길라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조마의 이제 대표적인 클래식 모델 버전이어서 K레드가 전부 전족부 전체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인조 가죽인데 이 제품도 가격이 149,000원입니다. 149,000원 출시가 된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인 경우에는 지금 조마 50주년을 기념하는 이렇게 그 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런 예쁘죠. 요런 그러니까 비교적 그 마이너 브랜드, 메이저 브랜드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택 같은 경우도 뭐요 축구화에 사용되어 있는 어퍼의 가죽이 뭐죠? 그 K레더, 캥거루 가죽이 사용됐는데 그 캥거루 가죽에
라이트웨이트, 무게가 가볍게 제작이 되어 있다는 그 다음에 워터프루프,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캥거루 가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족부를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뭐가 기억이 나냐면 TM4 레전드의 초기 모델 뭐 1, 2, 3 정도에 나왔던 이제 그런 제품의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캥거루 가죽에 기본적으로 횡스티칭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요 가운데 요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 예전에 TM4 프리미어 초기 버전에 이제 요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절개 부분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과 여기 저 손 보이시죠? 여기 요렇게 지나가는 요 부분이 과거에 그 TM4 프리미어 보면 요런 식으로 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어퍼가 이렇게 가운데 이제 한 피스 원 피스로 어퍼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캥거루 가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인 경우에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을 섞어서 사용할 때 이제 절개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되게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는데 이 캥거루 가죽의 품질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이 가죽을 지금 방수 코팅, 방수 가공 처리를 한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서는 비교적 그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나온 축구가죽. 그 다음에 이 캥거루 가죽의 스티칭이 조밀하게 되어 있으면서 안쪽에 라이닝 패딩은 굉장히 충실해요. 여기가. 그래서 보시면 이 코파 문자처럼 여기 이 그 뭐죠 굴곡이 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단단하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이 앞쪽 부분은 사실은 흠잡을 데 없이 전형적인 어떤 K레더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 축구화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특징들은 잘 구현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문제는 그 이후에 있는 인조 가죽의 품질은 굉장히 좀 조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아마 예전에 그래서 제가 인조 가죽 축구화를 그냥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런 건데 시간이 물론 출시가 된지 아마 이게 50주년 기념이라 그랬으면 65년에 만들어지고 지금 2020년이니까 2015년 정도 16년 정도에 아마 한국에 최초로 들어오지 않았나. 근데 지금도 이 제품이 재고가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글쎄요, 그 조마를 하고 있는 피파 스포츠는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품에 지금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듯이 이렇게 이거에 그 코리아 레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 심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발이다. 사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런 룸꿀을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심판들은 실제 축구할 때 공을 차지는 않기 때문에. 축구화 자체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심판들만 사용하는 시니까 플레이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선입견을 갖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제품은 아길라 제품치고,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은 지금 13만 9천 원인데, 요 아길라에 캥거루 가죽이 들어가 있는 그 소재 제품은 유로, 스페인 현지에서 판매 가격이 120유로니까 우리나라 그 가격보다 높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요 제품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마의 가격이 괜찮았기 때문에 비교적 가성비가 높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13만 9천 원이면 미즈노에서 나오는 캥거루 가죽이 들어가 있는 사용되는 제품들이 보통 이제 16만 9천 원대 정도 되니까 그 제품에 한 20% 할인된다. 그리고 이 제품도 10에서 20% 할인된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가성비를 지낼 수 있는 제품이죠. 그리고 제품을 신으면 신으면 요 발볼의 형태, 축구의 라스트 형태도, TM4 레전드의 1, 2, 3, 2, 3? 그,인가요? 뭐, 그 정도 때, 호날두인조가 막 신고 했던, 그래서 광고했던 그 흰색으로 된 거, 뭐, 이런 제품들과 거의 유사한 착화감이에요. 거의 유사한 착화감이고, 이 아웃솔의 구조의 모양은 다르지만, 아웃솔의 느낌도, 그 당시에 나이키 TM4, 제품의 착화감과 그다음 아웃솔 플레이트가 주는 지면서 주는 느낌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포션 제품 TF에서 봤던 이쪽 부분이 안 붙는 터서 약간 떠 있는 듯한 느낌도 전혀 없고 이 제품은 그 이야기는 이제 반대로 말하면 발볼이 그렇게 넓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조골 헤드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족부 쪽도 그렇고. 굉장히 타이트해서 발볼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넓지 않은 분들
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딱 이 제품을 신게 되면, 약간 타이트한 느낌이 들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스티칭의 구조가 횡방향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피팅감은 형성이 되겠죠. 성형성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좋고, 다만 라이닝 패딩 상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앞쪽 부분이 비교적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반면 사이드 쪽은 여기에 인조 가죽 외에는 특별히 요로 아웃사이드 쪽으로는 이렇게 만져보면, 안쪽을 만져보면 여기 그 고밀도 나일론이 안쪽에 쭉 전체적으로 도포가 되어 있어요. 이 고밀도 나일론이라는 건 사실은 신발 안쪽에 라이닝이 웬만큼 신어서는 안 찢어져 나가거든요.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아틀레트 같은 경우도 사실 안쪽 라이닝이 뒤쪽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라이닝 패딩이 아니면 라이닝 안쪽에 들어가 사용되는 소재의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면 축구화를 신다가 보면 안쪽 여기가 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찢어져 나가죠. 근데 이 제품은 최소한 그런 데 있어서는 인장 강도가 굉장히 높은 나일론 소재가 안쪽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축구화에 많은 공을 타격을 하는, 공을 차더라도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정감이 높습니다. 그러나 인조가죽 표면 자체는 아마도 장기 보관, 10년 이상 장기 보관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여기가 녹아내리듯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그런 건데. 그래서 뭐 그 높은 가성비로서 신을 수 있는 축구화라고 치면 좋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굳이 이 제품에 그 코리아 레플리라고 해서 심판용 축구화라고 이걸 규정을 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선수들은 필드에서 경기를 하고 공을 차면서 많이 뛰어다니지만 그 심판들은 공을 차지는 않죠. 그리고 대신에 심판들도 뭐 한 경기를 하게 되면 뭐 8km, 9km 뛴다. 그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착화를 했을 때 편하게 오래 신으면서 발의 피로감이 덜한 신발, 이제 그런 게 필요할지 모르는데, 보통은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TFRU를 신는 경우가 많았고, 심판들은 그 자금 뭐 EPL이라든지 분데스리가를 보면 옛날에부터 신던 축구를 계속 신는 분들이 계세요. 심판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심판 월급은 연봉은 높은데 세금을 많이 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심판들이 축구화를, 최신 축구화를 잘 안 사요. 그래서 대개 보면 심판들은 오래된 축구화를 계속 신는 경우가 많은데, 뭐 한 켤레 정도 사지 그런데도 안 사요. 예전에는 뭐 UEFA 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월드컵 같은 대회 차출이 돼서 심판으로 들어가면 뭐 FIFA라든지 UEFA에서 아디다스가 여전히 심판 부분을 구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옷들, 그러니까 심판복 세트로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트레이닝화, 그 다음에 축구화까지 풀 세트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받아온 신발들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PL 같은 거 보면 심판들 신는 축구화 이렇게 보면 되게 아주 낡은 축구화를 여전히 신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운동을 많이 하진 않으니까 우선 스터드가 낡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축구를 하는 게 아니어서 어퍼 손상이 거의 없으니까 그대로 잘 신고 있겠죠. 근데 이 축구화 같은 경우는 과거에 TM4 1, 2, 3 정도에서 그 축구화를 그 제품을 신고 운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은 이제 옛날만큼 그렇게 고가 축구화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저로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축구를 하는데 스터드가 있는 축구화였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그래서 맨땅에서도 차고 인조구장에서 산다. 왜냐하면 맨땅에서 살 때 예를 들어서 푸마의 그 퓨처에서 나오는 MG 스터드들은 스터드 개수가 많긴 하지만 너무 작죠, 길이가. 그래서 거친 모래땅 같은 마사토 땅 같으면 그 스터드가 빨리 닳아서 축구하는 어퍼는 멀쩡한 상태에서 스터드가 다 닳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참가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축구화를 버려야 된다든지 이제 그렇게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요 정도 가격대의 제품, 소비자 가격이 139,000원이고 뭐 10% 20% 할인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10만원 정도에 만약에 살 수 있는 제품 치고는 굉장히 가성비가 높아요. 물론 제 발에는, 제가 신기에는 여기 중족부 쪽이 비교적 타이트한, 그러니까 뭐 나이키,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이키 TM 레전드, TM4 레전드의 초기 모델의 그 착화감과 너무 유사합니다. 그리고
물론 신발의 라스트 형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 개인한테는 이 축구화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요즘 젊은 분들은 뭐 칼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워낙 많으시니까 서양인 체격처럼 뭐 키도 크시고 하면서 굉장히 무리 없이 신을 수 있는 축구화예요. 그래서 뭐 정말 이 코리안 레프리의 이 부분이 보이실다. 이게 또 직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고정시키는 게 미즈노 그 모렐리아처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리도 나고 들리시는데 이게 싫으시면 여기를 잘라내고 신으시면 숏통으로 충분히 신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하여간 가격 대비로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뭐 조마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다른 뭐 테크놀로지에 대한 축구화 기술을 많이 언급하지는 않는 편인데 이 친구들이 하는 것 중에서 360이라는 게 있고 뭐 예를 들면 뒤쪽 힐 카운트를 잡아주는 뭐 M 프로텍트인가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이힐 카운트 쪽을 견고하게 물론 이 제품은 이제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360 컨셉이 그러니까 어퍼 그러니까 아웃솔 플레이트 위에 어퍼를 얹었다. 이렇게 보고 이 어퍼를 어떻게 얻느냐 하는 굉장히 독특한 접근 방법인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360이 예를 들어서 축구화의 앞 뒤에 전체적인 무게 배분을 통해서 발이 느끼는 이제 감각들이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무겁다라든지 그런 거는 배제시키고 그다음에 축구화 킥킹을 하거나 할 때, 아니면 드리블을 할때 어떤 이제 그러니까 신발이 무거워지면 발의 움직임이 둔화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배제가 되도록 그래서 발의 경쾌한 움직임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형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무게를 달아서 230g, 250g이다 이런 것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실제로 느꼈을 때 크게 무겁지 않으면 무겁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단한 가죽 어퍼가 전족부를 잘이 커버를 하고 있는 요 하나만 하더라도 큰 장점인데 신발 전체의 무게가 무겁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요 지금 무늬만 요렇게 나왔지만 사실 요렇게 가운데 그두 개의 블레이드 타입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걸 보면 뭐 듀얼 그 PU 해서 이그두 가지 컬러로 만들어진 PU를 결합시켜서 스터드를 이렇게 만든 부분들은 실제로는 크게 그 의미는 없지만 지금은 어쨌든 스터드의 배열 자체가 스터드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터드 앞으로부터의 해방. 그거는 어느 정도 브랜드마다 이제는 거의 다,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 축구화들이 대부분 이제 정말 딱딱한 운동장이 아니라고 하면 스터드 앞 때문에 못 신는 축구화들은 거의 어느 정도는 없어졌고 그런 부분으로부터는 이제 해방이 됐죠. 실제로 저는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왜냐면 대부분 축구화들이 나이키처럼 아웃솔 플레이트가 굉장히 딱딱한 경우는 딱딱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경기에 굉장히 저해가 될 요소다.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어떤 축구화든 뭐 제가 사용했던 마지스타 오브라든 이런 축구화들은 지금도 똑같은 에이지 스터들이 나오는데 그 에이지 스터들을 신고 인조구장에서 뭐큰 무리 없이 스터드 압이나 이런 거 없이 자신 없고 요즘 최근에 이제 운동장이 제가 운동하는 곳은 재개방이 돼서 지금 그 뭐죠? 울트라젤을 계속 신고 있거든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은. 일주일은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약간 미끄러워서 울트라젤을 신었고 그다음에 축구화를 워낙 오래 안 신다가 다시 신게 되면 또 다시 성형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각상으로 그런 걸 거치느라고 지금 엑스플라이와 울트라젤을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하고 신고 있는데 울트라젤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 있는 스터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블레이드 타입이고 앞쪽은 이렇게 라운드형인데 그 축구화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높은 그립성을 자랑하거든요. 그 뒤축에 그 스터드의 배열도 블레이드 타입이어서 단단한데 뭐그 울트라젤 같은 경우는 뒤쪽에 겔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느끼기는 충분치 않으니까 뒤축에 관련돼서 그래서 그러나 이 정도의 그 뒤축에 블레이드가 있는 형태만 하더라도 높은 그립성을 실현시켜준 것과 동시에 스터드 압은 없다. 지금은 그 크게 문제가 될 정도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퍼의 전족부에 있는 이쪽 그토 박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지나치게 좁거나 하게 되면 울트라젤이 여기가 굉장히 좁거든요. 이 앞부분이. 그래서 발끝이 이렇게 모아주는데 모아주긴 하지만
엑스플라이보다는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죠? 묵직하게 이렇게 모아주는 느낌이 사실은 제가 원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울트라자는 기본적으로 그 어퍼 슈가 자체를 신고 있을 때 키킹 컨트롤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어서 이제 신고 있긴 한데, 이 제품만 하더라도 지금 그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 스터드 베일이나 이런 형태들은 되게 나이키에 비교적 유사하게 그 TM4 초기 레전드 버전에 비슷하고, 더 나아가서 이쪽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스티칭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갖고 가니까 더 보이시네? 예, 이 부분들이 스티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아쿠어 부러짐 이런 얘기는 하시는데, 사실은 아쿠어 부러짐 때문에, 그, 최근에 나오는 뭐, 그, 축구화들의 접착제, 사용되는 접착제의 강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 약간 벌어진다고 해서 전체가 확다 벌어져서 못쓸 정도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나, 어떤 축구화들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쪽에 리벳을 받고, 뒤쪽에도 리벳을 받고 해서, 예, 그 정도를 더 높이는데, 예전에 저희가 엄브로 스페셜리 같은 거 소개해드릴 때 보면, 이제 여기에 전체적으로, 스티칭이 들어가 있어서, 어퍼와 그 다음에 이 아웃솔을 결합시키는데 더 견고하게, 그 결합시키고, 그 견고하게 결합시키는 것들은 코파 문디알의 그 다이렉트 인젝션처럼, 축구화와 전체가 각 파트별이 이제 완벽하게 일체감을 발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중요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대부분 축구화들이 쓰진 않고 아마 최근에 나오는 아길라도 이거 없어졌을 거예요. 아길라뿐만 아니라, 뭐 누메로라든지 엑스팬드라든지 이런 제품들에서는 이런 스티칭을 안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그 제품들 다 보지는 못해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뭐였죠? 프로포션의 그 제품에 들어갔던 그 인솔에 비하면 이 인솔은 월등히 뛰어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화를 신고 스터드 압의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느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인솔이에요. 인솔이 갖고 있는 이 두께감이나 그 탄성도, 탄력도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말랑말랑하지 않고 단단하거든요. 단단한데 요즘도 단단한 같으면 그 스텝 할 때, 그러니까 풋워크를 하거나 뭐 운동 중에 움직이게 되면 이 정도면 스터드 압 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할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나고, 말씀드렸듯이, 뭐, 워터프루프가 되는 캥거루 가죽인데, 실제로는 여기가 스티칭이 되어 있으면, 한 가지 약점은 이 스티칭된 구멍으로, 유럽에 뭐, 예를 들면 비 오는 환경이나 운동장이 충분히 젖어 있으면, 일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럽 환경에서는 물이 들어오는 걸 감안을 해야 되지만, 한국은 보통 아침에 이슬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면 비가 온 운동장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물이 일로 들어오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에는 단단하게 이 플레이트를 고정시켜주는 스티칭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신기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정도 급에서만 되더라도 이 축구화의 실내 내부 바닥도 비교적 지금 뭐 실리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마감이 별로 좋지 않냐 하지만 바닥에 사용되어 있는 소재 자체는 또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100유로대, 120유로대 정도 제품치고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충실하고요. 그 다음에 요 축구화의 안쪽에 있는 요 흰색 부분, 바닥에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전통적인 그 예전부터 사용되는 그 축구화의 그 바닥 소재예요. 그래서 정말 클래식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발, 요 손끝을 이렇게 만져보면 요 앞쪽 바닥 쪽으로는 요그 뭐죠 이게? 인솔이 들어가서 그 고정이 되고 접착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줄 정도의 약간의 접착 성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이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예. 인솔이 지나치게 밀리거나. 그러니까 요 보면 요렇게 보면 저 안쪽으로 이렇게 스티칭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스티칭 선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스티칭이 되어 있으면 그 바깥쪽에 아웃라인 쪽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하여튼 이 인솔은 되게 인상적으로 좋아요. 또 제가 정말 다른 브랜드 축구화들보다도 이 인솔은 훨씬 뛰어나서 아마도
뭐 이런 부분이 장시간 착용에서도 굉장히 좀 발에 피로가 오더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축구화는 사실은 가격 대비 가성비로서는 높은 차원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TM4 레전드에 대해서 신어보시고 좋았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충분히 신을 수 있는 모델 아닐까. 요 어플을 지금 만져보면 예전에 나이키에서 리게란가 나왔었나요? 뭐 리게라는 모델. 거기 사용되는 그 인조가죽 느낌이랑 너무 유사해요. 그러니까 브랜드만 여기 나이키를 그려놓으면 나이키의 리게라 모델 같은 느낌이 들고, 또이 앞쪽 어플을 이렇게 스티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또 이거는 그 예전 TM4 레전드 초기 모델을 보는 것 같고, 그런 점들이 있고, 그래서 그 아길라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미즈노에 예를 들면 모렐리아나 네오에 16만 9천 원 정도 되는 급에 해당되는 중급에 해당되는 모델과 충분한 경쟁력, 아니면 그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축구화입니다.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 말하는데, 요즘에 지금 뭐 구멍 같은 게 있는 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건데요. 없고, 이 안쪽에 아웃사이드 쪽, 이 아웃사이드 쪽에 어퍼의 질감이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지만, 대신에 여기에 스팅 들어가 있는 이 조마 로고를 감싸고 있는 부분 안쪽에는 얇게 뭔가 또 패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사이드도 여기 조마 있는 로고 부분, 인사이드에 이제 킥킹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여기도 살짝 패딩 처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있을 때 발을 보호해주는 능력, 공으로부터 보호해주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안정감 있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20유로 제품이니까 이 안쪽이 지금 스웨이드 타입이라든지 이런 건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과거에 뭐 이런 식의 보통 축구화들은 되게 모든 뭐 브랜드에, 사실은 뭐 고급 브랜드에서 다 사용되던 방식이니까 이거 자체가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이 아닌 인터널이지만 힐컵이 또 아주 단단하게 플라스틱으로 뭔가 강하게 발을 틀어잡고 있다는 느낌은 들진 않아요. 그게 너무 강하게 되면 이제 이 플라스틱의 성형성 때문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거나 하게 되면 마찰에 의해서 물집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딱히 그런 거를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 힐카운트의 높이도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하여간 비교적 그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축구화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고, 사실 요 제품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리뷰를 해드리고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요 제품의 TF화 제품을 제가 리뷰를 못하고 또 실착을 해보지 못한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입견이었거든요. 이거 뭐 심판 축구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나왔지 하고는 안심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정도 어퍼의 형태와의, 그 다음에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프로포션에 들어가 있는 그 TF화의 그 아웃솔, 미드솔 구조,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역으로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어퍼 자체가 전북구에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 TFR을, 좋은 TFR을 하나 신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갑자기 다 없어지고 딴데 어디 다른 데서 판매 중인지는 제가 뭐 검색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공급처인 그 피파 스포츠에는 지금 재고가 없는 걸로 나와서 상당히 아쉽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조마의 이그 축구 심판용 축구화로 이렇게 그 나온 제품을 보면 좀 아쉽다. 네,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면 훨씬 더 대중화되는데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국내 리뷰어들이 이 제품을 리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찾아보질 않아서. 이런 제품은 정말 높은 가성비 때문에 충분히 리뷰를 해서 많이 알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니까 지금 브랜드가 뭐 조마다, 이게 로고가 이상해 보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는 이제 올블랙 스타일 제품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저는 아시겠지만 블랙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 제품도 굉장히 축구적인 가성비로 보면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제품에 조마 브랜드여서 안 신는다 뭐 이런 거 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어보고 좋고, 소재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느낌들이 좋으면 브랜드는 상관없고 신는 타입이어서. 그런데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축구화를,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축구 뭐 아주
초보 아니면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브랜드에 특별히 관련 없이, 가성비 높은 축구화를 찾고 있다. 그러면 이런 축구화는 얼마든지 신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고 봅니다. 정말, 좋아요. 예, 축구화는 신어보면 발이, 저의 개인적으로는 약간 발볼이 좀 좁기 때문에 이쪽 중족볼 쪽에 좁기 때문에 약간 타이트한 느낌이 분명히 있어서 제 스스로 신기에는 약간 제 발과 이 축구화 라스트의 모양이 완벽하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축구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나이키를 많이 신을 수 있는 분들, 나이키를 축구화 신어서 발볼이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이 정도 축구화면 충분히 높은 가성비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가성비를.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플레이트도 예전에 지금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사용되고 있는 이 플레이트가 예전에 아식스의 테스트모니얼, 제품 같은 그런 데 사용도 소재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아웃솔 플레이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칭 되어 있는 것도 이제 테스트모니얼도 여기 스티칭이 되어 있었었는데, 뭐 이제 그런 장점들이 다 장점들을 따갖고 온 제품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가운데에 있는 요 미드풋 부분에 들어가 있는 약간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서 여기 이 제품의 그 단단한 고정성을 확보하는 이런 거, 여기가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 힐컵이 익스터널로 힐컵은 아니지만 요 앞에 그 풋살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아웃솔 플레이트가 약간 연장선 약간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발이 들어가고 나서 요 밑에 부분까지 연장이 되어 있다는 거는 발의 홀더성이 발 밑쪽에서부터 확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런 축구화들은. 그다음에 이제 가죽의 스티칭에 뭐 여러 겹 이렇게 해놓은 거는 사실은 이제 디자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뭐 고려할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뭐 가성비로만 본다고 하면 이 제품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인조가죽과 천연가죽 두개 중에서 인조가죽 자체가 주는 어떤 퀄리티가 약간 이제 최근에 우리가 보는 뭐 미즈노 제품이나 네오에 나오는 중저가 제품에서 주는 그 제품의 퀄리티랑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이미 한 5년 정도 된 제품이어서 이미 약간 더 올드하게 느껴지죠. 이제 그런 점을 배제를 한다고 차면, 이 제품 자체로 보면, 글쎄요, 지금 뭐이 제품을 소매로 파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피파 스포츠 외로 꽤 괜찮은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저가 축구화를 많이 저 통계적으로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그 볼륨 판매 볼륨이 가장 큰 거는 역시 최고가 제품이 아니라 엘리트 제품이 아니라 그 아래 단계에 있는 프로 제품들이 이제 가장 판매 볼륨이 크거든요. 근데 그 제품들의 라인업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예를 들면 코파 19, 20.2라든지 뭐 그런 것들과 20.3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면 높은 경쟁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이 제품이 최고 등급 제품, 엘리트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어퍼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은 요 가격대에 있는 다른 비교군과 비교했을 때 어떤 높은 효율성이 있느냐 한다 그러면, 뭐 미즈노라든지 다른 아식스라든지 뭐 아니면 나이키에서 나오는 TM4라든지 이런 거 전혀 더 나으면 나 뒤질 제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캥거루 가죽의 그 터치감 아니면 발을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만족감, 그 다음에 스터드가 필요하신 분, 맨땅하고 그 다음에 인조구장에서 같이 하면서 스터드가 TF가 아닌 스터드가 필요하다. 이 스터드 자체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높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높지 않으면 이제 스터드 압박이라는 거는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요건들, 그 요건을 갖추는, 그 다음에 발볼이 비교적 굉장히 넓은 편은 아니어서 발볼이 미끈하게 빠져서 이제 그 축구화를, 예, 최근에 나오는, 예를 들면,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사실 발볼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재 자체가 예를 들면, 탄성이 있는, 친축성이 있는, 오븐이나 어퍼, 니트 이런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에 딱 달라붙어서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건데,
실제로 천연 가죽이 아니면 단순 인조 가죽, 일반적인 인조 가죽에서 축구 아들이 아디다스가 그렇게 발볼이 타이트하진 않거든, 나이키에 비교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데. 그러나 나이키 축구화 발볼이나 라스트에 잘 적응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 중에서 그냥 막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를 찾는다 그러면, 비록 출시가 된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한 모델이지만, 이 모델은 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축구화였구나. 그래서 정말 굳이 이 레프릭을 떼버리고 그냥 일반 조마 로고에다가 뭐 쇼트 형태로 만들어. 이게 그 조마에서 여기 코리아 레프릭, 한국 주심을 위한 축구화를, 글로벌로 런칭할 제품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아길라 모델을 기초로 해서 아마도 피파 스포츠에서 이런 별도 주문을 해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받았던 모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치면 심판차 이런 개념을 싹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요. 여기를 실제로 뭐 지우시 매직 같은 거 채워서 지우시든지 하시거나, 아니면 또 예를 들면 조마 로고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를 뭐 까만 스케치를 하시든지 해서 신으시면 훌륭하게 신을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제품의 리뷰를 한 거는 좀 보람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옆에서 이렇게 정면에서 보셨을 때도 신발의 쉐이프가 굉장히 예쁘죠. 옆에서 봤을 때. 예.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뭐죠? 그 나이키 느낌이 굉장히 물씬 풍기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예전부터 사실은 그 조마의 고가 제품들이 나왔을 때도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자체는 굉장히 유명하지는 않지만, 스페인에서 만들어지는, 스페인도 이탈리아 사람들처럼 가죽은 잘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명품인 경우에도 원산지가 이탈리아인 경우가 있고 스페인인 경우가, 루이비통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루이비통 스페인에서 나오는 게 있고, 파리에서 나오는, 프랑스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비교적 스페인 사람들도 가죽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뭐이 자체가 이제 가죽 이 축구화 자체가 원산지가 스페인인 건 아니지만, 초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고가 모델에서 메이드 인 스페인 제품들이 분명히 켈미인가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그 정도의 이제 풀 캥거루의 그런 모델이라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것까지 갈 필요 없이 그때는 뭐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냥 굉장히 제품 자체가 가죽의 가공 상태나 이런 것들이나 제품 만들어진 모양을 보면 굉장히 좋다. 지금 프로포션 제품을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아, 굉장히 축구화가 조마가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제품만 보더라도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의 모델이고, 소재도 일반적인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이 섞여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제품 자체로서는 굉장히 신을 만한 제품으로서, 뭐 가성비로 따진다 그러면 미즈노라든지 이런 뭐 경쟁 제품들과 비교해서 전혀 뒤질 게 없는 모델이다. 네, 이런 느낌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그 프로포션 TF에 이어서 아길라 제품 기준으로 해서, 이 프로란 이름을 갖고 있나요? 아길라 본래는 프로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한국 별주 모델이어서 지금 박스 안에서는 A 골 W601 TPU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프로포션 같은 거는 901, 800 이런 제품들이 이제 가장 좋은 제품으로 분류가 되는 제품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국내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요 13만 9천원대가 조마 제품으로서는 가장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축구화를 새로 만약에 이제 바꾸어 되시는 분들 중에서 뭐그 캥거루 가죽, 천연 가죽, 그 다음에 스터드가 필요한 거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한 번쯤 이 제품도 비교군에 넣고 사용을 해보시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가성비로 되게 높아서, 괜찮은 제품인데, 그래서 이거 TF를 진작에 한번 살 걸, 그때 왜 조금 망설였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제품의 그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이어서 그 조마의 아길라 모델을 기초로 해서 그 국내 별주, 한국 스페셜 에디션처럼 나와 있는 코리아 레프리화로 그 명명되어 있는 조마 축구화를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